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신 참이 여러분을 모셔가 대화를 해보더라도 우리 강철한 대표는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또 정보도 참 이렇게 전체를 다 깨고 아무 원고 없이 그냥 던지는 질문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머리가 내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은 우리 광철한 TV가 벌써 한 14만 정도 돌파했다고 하니까 북한의 고급 정보를 우리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꼭 여러분들 강철한 TV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김정은 씨 건강. 예. 예, 우리가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좀 위태위태 보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가 강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또 입수하시는 정보를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행동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그이 사람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 이게 막 터지는 거. 평양에서 요란하게 막 폭죽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강원도 원산에 가가지고 대포가 쏘는 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늘 보면 한 달에 대여섯 번씩은 늘 포를 쏜 데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참 너는 강철한 대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예, 얘기네. 미사일 쏘든지 뭐 하든지 계속 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다르게 김정은이는 되게 빨빨거립니다. 이렇게 막 현지지도 막 자주 다니고 막 지적질하고 막 욕질도 막 이걸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이 건강할 때는 이 패턴을 다 보여왔는데 자, 4월 11일부터 패턴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론 그 전에도 패턴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작년 말 올해 초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연말 회의를 요란하게 했는데 거의 일주일간 회의만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온 정력을 다 쏟아가지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왔기 때문에 이거 풀기 위해서 막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보름 동안 얘가 안 보였어요, 김정은이가.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한 4월. 아니, 거기에 이제 한 1월 한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예, 그때 안 보였는데 그 1차 쇼크가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짝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김정은이가 잘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11일 날에 김정은이 그 원산에 그 유도 미사일 그 시험장에 갔다가 그때부터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해 본데 따르면 약간 폭발음이 있었다, 거기서. 이건 거의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뭔가 고막이 터졌다든지 뭔가 이제 사고가 당했냐, 아니면 1월달에 왔던 쇼크가 더 과해져가지고 혈관 수술을 했냐. 근데 지금 정보를 쭉 보니까 수술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팔로 했는지 아니면 사지를 했는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김정은 본인이 이제 이게 팔을 보여주면서 나 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수술한 건지 알았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이게 정말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면서. 예.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 김정일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 프랑스 의료진이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걸 이제 수술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걸 CIA가 털어가지고 가로챘습니다.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딱 예측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았어요. 그때 북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프랑스 의료진을 안 부른대지는. 대신 북한의 봉화진료소의 최고 의사들을 프랑스, 독일, 스위스로 보내가지고 다 거기서 유학을 시켜가지고 장비 세트로 다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 근래는 제법 장기간 지금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지금 안 보입니까? 지금 거의 또한 달째 지금 안 보이고 있죠. 한 달째 정도? 예. 그러니까 4월 11일 이후에 그때부터는 완전하게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기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에 그 순천 림비도에 나왔는데 되게 어색하게 나왔거든요. 다리 절면서. 예. 상태를 보게 되면 되게 이상했고, 또그 다음에 또한달 만에 또 나와서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약간 행선수술을 했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김여정의 권력이
커지는 게 눈에 확확 띕니다. 계속 띄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정치국 회의할 때 김여정에게 당 정치지도부 1부장의 칭호를 주면서 권력을 또 승격을 시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 쭉 보니까 인민군 군대까지 통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총참모부의 그 지시를 내가 위임해서 한다. 그럼 총참모부라는 것은 인민군대의 작전부대의 최고 상위기관인데 이거는 전쟁할 때 총참모부가 가동이 됩니다. 평상시 때는 이제 일반 이제 그 기구화되어 있지만 그런데 김여정이가 총참모부를 움직인다는 것은 최고 사령관 직책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김여정이가 어떤 전략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 우상숭배 1인 지배 체제에서는 2인자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가 친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예. 2인자를 통상적인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인정 하는데 인정 안 하죠. 예. 근데 전체주의 국가에서 2인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 무슨 병고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도 보게 되면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앙당 부장 그리고 이제 뭐 경공업부 부장 약간 좀 이렇게 말단직으로 줬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파워는 있지만 그런 이제 가족의 여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요. 그리고 가족의 여자가 개입해가지고 권력이 생기게 되면 잘못을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키우는 사람을 김정은이가 죽인다고 하게 되면 그건 싸움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간부들이 쭉 보다 보니까 김정은보다는 김여정 치마폭에 쌓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영철 당위원 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김영철 내세워 가지고 막 다 일 시키고 그러니까 이미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김여정이는 김정은을 컨트롤하니까 굳이 김정은한테 가 가지고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뭐 그러고 기분 나쁘면 죽여 버리고 하니까. 그렇죠. 예. 김여정이 최소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김여정이가 대남 관계를 총괄한다고 하면서 인민군 총정치국 군대의 행동도 내가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군대도 지고 대남 관계도 지고 다진다. 이거는 사실은 그 김정은이 멀쩡하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상당히 그 김정은이가 우리가 모르는 종류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아는 있지만 그 우리가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정상적으로 말을 못 하게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뭔가 두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김여정이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다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 제가 이제 모체에서 듣기로는 어떤 건가 하니까 예. 거의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예. 어쩌면은 그냥 아이 벌써 떠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은 꼭 예. 절대 김여정이가 저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가부좌진적인 구조라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파워가 굉장히 세다고 그러는데. 셉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는 정말 진짜 말씀했다시피 남전 여비가 아직 꽉 차있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김여정이가 아무리 당중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칭호를 적어가지고 올려 세운다고 한들 30대 중반도 안 된 여자가 저렇게 설치게 되면 그 감정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나라가 아직 개판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큰 이 정치 행태인데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이걸 김정은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김정은이가 나올 때는 이 김여정이는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널뛰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좌한 역할이었지 중앙에 개입을 안 시킨 거죠. 중앙에 개입을 시키는 순간 권력이 복잡하게 꼬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그걸 알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이제 당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권력을 쥐면서 김정은을 대신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역할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축소가 되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성택 씨가 옛날에 김정일이 내출을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자빠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권력 경백을 누가 메웠냐? 김정일이가 메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에게 붙어가지고
많은 견제를 받았지만 김정일이 보기에는 제일 믿을만한 게 장성택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맡긴 겁니다. 그때 장성택이가 권력을 엄청나게 키웠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하고 대적할 만큼 세력이 형성돼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권력의 결과로 봤듯이 지금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을 때 지금 당장 믿을 만한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남편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너무 지나치게 권력이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여정의 내공이 형편없고 지식도 없고 소양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어디서 봤습니까? 그 문장 보게 되면요. 그 어린아이 그냥 하프리 하듯이 막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저도 글 쓰는 사람이라서 보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김여정의 속마음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이거는. 뭐 무슨 뭐, 어? 뭐 매스껍다든지 뭐 깨끗하다든지 뭐 깨끈하다. 깨끈하다라는 말은 북한의 평양 유대들이 막 누구를 모멸할 때 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김여정의 그 속이 뒤틀린 그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은 뭐냐면 통전부의 문장가가 김여정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쓴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나 국가의 수준이 그래야 김여정의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한 거죠. 그리고 문장을 보시구나. 그 나오는 굴발이나 이 소리를 보게 되면 정말 조잡하고 추잡하고 너무나 이거는 진짜 국가의 말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건 글을 쓰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눈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김여정의 수준이 지금 딱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참 이게 눈에 보이는 꼬라지가. 꼬라지가. 아, 이건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으로. 올까 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네. 그렇죠. 예. 이제 망할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여성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늘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것도 우리도 써요. 예, 그 말이 지금 북한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망할 때가 오는구나. 그렇잖아요. 진짜 암탉이 울잖아요, 지금. 아, 온 동네 지금 쓰시면 사람까지 막 죽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서태후 같이 정말 뭐 이렇게 뭐 권력이 우지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몰라도 제가 보건대는 김여정은 철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그런 정을 나눈 사람인데 그게 돌변해가지고 막 그렇게 수상한 말을 막 쏟아내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소양이 부족하고. 그래도 김여정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하나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네, 굉장히 귀한 자산이잖아요.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이렇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하지만 뭐 이렇게 본인 혼자서 다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못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뭐 불뚝같지. 그러니까 그런 자산을 그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내팽개쳐버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